그게 2장 소제목까지 했었죠. 장제목이 중례식 금세 미리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풍병자 치유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다른 평행 본문에 비해서 유독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귀출입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장소가 가버나움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집에 계시다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네 사람 밑줄입니다. 네 사람에게 같이 계속해서 올세 막특입니다. 막특. 다른 본문에서는 이 제자 그냥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네 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밑줄입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가 보면서 기와를 벗기고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가 내린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출입니다. 중풍병자 기출. 이 사람의 병인 중풍병자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준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죄를 지은 한 여인.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장점 구구단은 구이오였죠.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 그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중풍병자의 중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죄를 동그라미 하면은 중죄가 되죠. 중죄. 왠지 무거운 죄 같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려면 이 정도 무거운 죄는 돼야 되겠죠. 중죄는 사함받는다 이렇게 적었어요. 중죄는 사함받는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 두 개. 중풍병자 치유사건과 죄만한 여인, 죄만한 여인 그 본문에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중죄는 사함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죄의 크고 가벼운 무겁고 가벼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깊이 반성하면서 은혜를 구할수록 그 죄가 더 크다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럴수록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일 거예요. 중죄는 사함 받는다. 보시고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독심술을 쓰십니다. 여기 생각했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갈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기출입니다. 10절 기출이고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 기출입니다. 인자 가로치기입니다. 인자 가로치기 해주시고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니라. 14절 밑줄 것이고요. 14절 밑줄인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여기 기출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세관 기출 표시해주세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세관에 기출 표시해주시고요. 나머지 저렇게 밑줄만 그어주세요.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 레위가 세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지금 세금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냥 세관이나 장소는 그냥 직업 현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관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밝히는 데는 막택이에요. 마가복음 특수.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16절 기출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딴지를 겁니다. 마태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봤어. 예수님이 레위랑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봤어? 저 봤어. 봤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봤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기출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 가로치기 죄인 가로치기 해주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막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한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 중에서 기출입니다. 사람들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데 좋은 날에 금식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20절 기출이고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공생애 좀 초기 부분에 신랑 빼앗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후가 사람들이 다 슬퍼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약간 눈을 띄우세요. 살짝 보여주시죠.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옷 새가죽 부대 같이 있고요. 중래식 금세미로 부단이 다 구요 보시면 돼요. 10절 아니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면서 약간 그 가스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버틸 만한 그런 튼튼한 가죽 부대가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라 하시니라.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미칠입니다. 이삭을 자르니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삭을 잘랐을까? 그것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바리새인들이 설치해놓은 CCTV에 이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CCTV 적발된 거를 이제 네이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니 이런 일 어떻게 될수 있나 하면서 딴지를 보는 거죠. 23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시장하였다는 것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기출이고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가로치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 가르치기,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까지 기초 표시해 주시고요. 27절도 기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위한다, 위한다가 박태기예요. 안식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 이름이.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비아달이랑 막틉니다. 이것도 잘못 썼어요. 구약과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비아달이다 말하고 있죠. 28절입니다. 28절 밑줄이고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가로치기, 안식일 가로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그림을 보시면은 허수아비가 한명 있죠. 허수아비가 있는데, 허수아비가 들판에 있어요. 근데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니까 반쪽이 시커매요. 반쪽이 시커매다는 거는 반을 못 쓴다는 거죠. 아, 중풍병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떠올리시는데, 옷이 지금 그 우리가 봤을 때 왼쪽 허수아비로 봤을 때는 오른쪽 옷 끝이 약간 좀 찢었다가, 찢어져 있는 걸 꿰맸어요. 그러니까 새옷세 가죽 부대 21절에 나와 있는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말씀을 여기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죠. 죄를 사할 때는 쾅쾅쾅 두드리면서 네 죄가 사해 져노라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례식 금세미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망치. 그리고 레위 부르실 때 레위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열심히 사람들이 세금 낸, 누가 냈나 안 냈나 적고 다녔으니까 펜을 항상 갖고 다녔죠. 서기관과 함께 펜을 들고 다녔어요. 펜, 금식 논쟁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허수아비의 왼쪽 손에 안식일 미리 사기망 있죠. 아니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플레이예요 지금? 네. 12이유죠. 12이유 12장 2장 6장에 미리사가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소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손 많은 사람 치유. 손 많은 사람 치유했다고 12세유? 12세유 제가 한번 했던 거를 또 하니까, 재탕하니까 이제 반응이 좀 없습니다. 마태복음 때는 12세요 하면 여러분들 막 그러냐고 웃었는데, 했던 거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 익숙해져서 외우고 있다는 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게 식상하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반응이 없다고 제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8절, 수많은 무리. 시장에 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물건 사세요, 사세요 하죠. 436. 8절 소제목은 수많은 무리 사세요 436입니다. 13절 열두 제자 부심 기억하시죠? 분한 열쇠요. 136 열두 제자 불러놓고 보니까 열쇠요. 좀 재밌어요. 그리고 20절에 예수 미쳤다. 20절 보시면 예수 미쳤다. 22절에 바알세불 피방. 예수 미쳤다는 구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이니까요. 미스베 달성입니다. 3장에 나오죠. 22절 바알세불 피방. 12, 3, 11, 12, 세불. 12, 세불. 12, 3, 11. 12장, 3장, 누가복음 11장. 바알세불 피방. 28절 성령회방. 성령한테 뭐 12하는 거죠. 12세 12 12세 12 성령회방은 12, 3, 12고요. 31절 참고류. 31절 참고류. 누가 참내 가족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무단 12.38이죠. 소절모 닮으면은 중례식 금세밀. 아, 예, 좀 삼자. 손수제비 바성골, 손수제비 바성골. 손수제비 바성골이고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밑줄입니다. 왼쪽 손 마른 사람. 아,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밑줄이고요.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마태에도 동일하게 한쪽 손 마른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의사답게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누입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냥 한쪽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계에서는 오른손이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 그래 예수님 딱 걸렸다.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막 CCTV 잔뜩 켜놓고 예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CCTV 켜놓은 거를 막 이게 전원이 나간 게 있을까 봐 어디서 찍어도 다볼수 있도록 정 가운데 그 사람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게. 그냥 조용히 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운데 세우시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까지 밑줄입니다. 이러면 할말 없죠, 이제. 당연히 안식일에 착한 일하는 게 옳죠. 예수님이 되게 난처한 이지선다형 문제를 냅니다.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선택의 폭을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약간 흑백 논리 같이 딱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참 멋지죠. 6절 기출입니다.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니라. 헤롯 당 가로치기입니다. 헤롯 당. 예수님을 처음 죽이려는 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죽이려고 계획을 했을 때왜 계획을 했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나? 그때 이제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을 연결하시면 돼요. 아, 손 마른 자 치유 사건 때 예수님이 정 가운데 사람을 딱 세워서 사람들 보는 듯이 보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손을 잡았다고요? 헤롯 당에 가로치기죠. 좀 바리새인들이 권력이 있는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7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밑줄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 가로치기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까지 밑줄 걸었어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두매를 제가 가로치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두매가 막특이에요. 다른 그 많은 병자 고치신 본문과 연결될 때 수많은 무리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다른 데는 다 예루살렘 이런 요단 건너편 이런 게 있는데 이두매라는 지역이 여기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리셨음이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든 거죠. 11절 기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 조용해.
침묵을 명령하시죠. 12절 밑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지금 덕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밑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고 부르신 부분은 눕기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신 후에 옆에 적었어요. 누가는 기도를 했다. 마태에서는 그냥 열두 제자를 부르사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마치 예수님이 그 편애하는 것 같죠. 원하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 부르고. 저는 좀 약간 투박해요. 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기출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기출이고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함께 있다는 거, 전도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예수님이 얼마나 관계를 중시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문이죠. 교회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다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데 보기 하나가 너무 생뚱맞은 거라서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2번 전도, 3번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4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경호하려고.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설마 보디가드 3명 12 제자 부르신 건 아니겠지. 그런 문제는 뭐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죠. 네, 상식선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 기출입니다. 열두 제자 이름의 기출을 표시를 쭉 해주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아랫줄에 보아녹의 곧 우레 아들 기출 표시해주시고 막특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 12 명단은 동일한데 그 중에 마가에만 추가된 거는 보아노의 곧 우레 아들 추가되었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랫줄 18절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의 시몬, 가론유다, 베안냐요, 빌바도마, 알다가유까지. 알다가유 해주시고요. 네, 옆에 또 적어보면 좋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다데오를 뭐라고 말했죠?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했죠. 가나나인 시몬을 뭐라고 했죠? 살롯인 시몬. 가나나인이란 말과 살롯인, 살롯당 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약간 그 정치적인 혁명가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가 40여 명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보여. 그러니까 가다가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확 그냥 찌르고 다시 물속에 숨는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좀 이슬람이나 그런 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다, 가나나인, 살로딘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죠. 어부 출신, 세리, 열심당원, 예수님 나중에 배반할 가룟 유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뭔가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부르신 거 맞죠? 혹시 나는 좀 예수님 부를 만큼 이게 좀 뭔가 있어 그래서 불렀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없으시겠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열두 제자 부르실 때도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다 무식쟁이들, 유대인들 등쳐먹는 세리, 폭력 삼고 있는 열심당원, 살로딘 가나의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할 사람 이렇게 불러놓은 예수님, 이런 사람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 이루시고 제자 양육하셨죠. 네,
옆에다가 아래다 한번 이거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사람들. 손 마른 사람. 마태복음 할때 했었죠? 했었나요? 안 했나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손 마른 사람, 12세유죠. 무단 12세유. 그리고 꼬부라진 여인이, 네, 꼬부라진 여인 치유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꼬부라진 여인 치유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요. 수종병자 치유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수종병자 치유하신 사건이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베데스다 못과 병자 치유하신 사건. 베데스다 못과 병자 치유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실로암 맹인 치유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요. 실로암 맹인 치유하신 사건 요한복음 9장. 가버나움 회당 귀신 쫓아내신 사건. 가버나움 회당 죽기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죠. 고치신 사람들이죠. 혹시 못 적으신 거 있나요? 다 적으셨죠? 여섯 가지? 그렇죠. 네,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못 적으신 걸 말씀드릴까요? 다 말씀드릴 때. 손 마른 사람 12.36이고요. 꼬부라진 여인 누가복음 13장이었고요. 수종병자 치유하신 사건 누가복음 14장이었고요. 베데스다 못과 병자 치유 요한복음 5장이고 실로암 맹인 요한복음 9장이고요. 가버나움 회당 죽기 귀신 축출했다 공일사 집에 가셔서 시간 꼭 내셔갖고 이게 정말 누가복음 14장에 수종병자 치유하신 사건이 있나 찾아보세요. 베데스다 못과 병자 치유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다고 하는데 장로 혹시 틀리지 않았나? 네. 뭔가 상품을 걸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거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뭔가 음료수 한 잔을 드리고 그런데 좋을 것 같죠? 네. 저도 이제 더 긴장을 하고 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그게 공부예요. 이게 표기본문이 된 거, 어떤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보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누가 많이 이게 뒤적거렸나가 중요해요. 제 성경책 보시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은 약간 깨끗하죠. 잘안 보시나요?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부분은 약간 깨끗해요. 공부를 별로 안한 거죠. 시험 볼 때만 공부를 하고 시험 끝난 순간부터 구약을 잘안 펼기 때문에 신약은 저도 많이 봐왔고 신약 부분은 다 알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유독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복음서 부분이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비교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태에 있는 표현, 마가에 있는 표현 비교를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할수록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네, 계속 볼게요. 19절까지 했죠. 20절. 20절에서는 예수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죠. 진짜 이거.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밑줄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기출입니다. 그가 미쳤다 하면요. 말하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밑줄입니다.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밑줄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너무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하시는 거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기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죄 중에서도 죄의 경중을 가릴 때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음란한 죄, 그것도 물론 죄가 심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죄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거, 이건 안 되죠. 성령의 방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 어머니가 누군지 말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그뭐 이런 강의실 같은 데서 이제 막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 뒷문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뻘쭘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왔다고 좀 전해줘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저 뒷문 보세요, 뒷문에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죠. 32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밑줄이고요 동생들 누이들 밑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 헬라어에서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이렇게 다 다른데요. 그냥 동생들로 봤을 때 이게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헬라어에서는 남동생이라는 표현을, 남자 형제들 다 동생밖에 없잖아요. 형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역개정 성경에서 동생들이다. 근데 이 동생들은 남자 형제들 말하고, 그럼 야유시. 누이들은 여자 형제들도 있었으면 알수 있는 겁니다.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진짜 가족들이 누구냐? 그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4절 밑줄입니다. 둘러앉은 자들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말씀하시고, 35절 기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자어 동그라미 주세요. 형자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자들. 네, 앞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자들이죠. 유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열두 제자 부르신 사건, 공통적으로 열두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죠. 열두 제자 부르신 사건에서, 근데 그 중에 손이 하나 나와요. 손이 근데 삐쩍 말랐어요. 아,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치유하신 사건이구나. 손 많으신 사람 치유하신 사건에 칼이 하나 쏙 나와 있죠. 이 칼은 뭘까요? 칼로, 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칼 하면 떠오르시는 거. 연세 아무것도 안 되시나요? 칼 하면. 살인! 아, 왜 음식이 안 떠오르시고 살인 떠오르세요? 네.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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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래서 칼이 그걸 상징을 해요. 칼안 보이시나요? 그 지팡이 왼쪽에 삐쩍 마른 손이 있고 거기서 칼이 하나 쏙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지팡이와 마른 손과 칼을 같이 한번 한 그림으로 넣어주세요, 머릿속에. 그러면 열두 제자 부르신 그 본문이 있는 3장에 손 마른 자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다. 죽이려고 의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었다. 거기까지 함께 묶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바알세불 비방, 돌하르방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귀신을 상징하는 거를 장윤정 목사님이 고심고심 하시다가, 물론 돌하르방 이거를 제주도 분들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돌하르방 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책에서 돌하르방이 나오는 건 귀신, 뭐 바알세불 그런 걸 상징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옆에 그뭐 동그란 게두 개가 있죠. 혹시 이게 쌀로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죠? 쌀. 네, 쌀하면 삶이죠, 삶이. 예수 미쳤다. 근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동그랗죠.
왠지 20절일 것 같죠? 20절에 대해서 20절 볼게요. 아, 예수 미쳤다, 20절이구나. 이런 거 이제 그림만 갖고도 절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억코드죠. 이 시대가 이 말씀은 그가 미쳤다 이 말씀은 21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본문이 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21절인 게 그게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그 처음부터 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오다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두 개고 21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래요. 그런 책은 내가 외운데 도움만 되면 되는 거지. 예, 뭐. 자, 21절입니다. 피해가고 있죠? 아무튼, 네. 아, 3장 28절이랑 29절. 제가 이걸 바뀐 걸 집어넣네요. 감사합니다. 3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제가 약간 그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책이 지금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은 제가 준비할 때 봤던 건데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되는데 왠지 이중으로 필대고 지정할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성경책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오래 버텼는데 그걸 아직 못해서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느라고 네, 그 새로 암송구조 바뀐 걸 표시를 못해갖고 지금 약간 가다가 실수를 하는데 들어갖고 그걸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28절, 29절 암송구절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 모독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암송구절 추가가 될 만큼 심각합니다. 네, 암송구절 추가가 되었고요. 3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회방, 방금 말씀해주신 암송구절이 비둘기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가 지기 마련했다. 비둘기가 땅에 탁 처박혀 있습니다. 성령을 얼마나 해방을 했으면 이게 비둘기가 힘을 잃고 땅에 탁 처박혀 있죠.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네,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소제목 말씀드릴게요. 1절 씨 뿌리는 비유. 1절 씨 뿌리는 비유고요. 구구단 기억나시죠? 삐뽀판. 13.48이죠. 씨는 모판에 뿌려야 한다. 삐뽀판이다. 네, 씨 뿌리는 비유 13.48이었고요. 그리고 11절 등불 비유. 등불 비유 5내 8. 어떻게 외운지 기억나시죠? 등불에 8이 튀었어요. 오, 내 8. 내 8. 누가 보면 11장에도 등불 비유가 나오고요. 24절 헤아림입니다. 헤아림 746 맞아요. 746 26절 스스로 잘하는 12유 막트 두 번째 막트이죠. 미스벳 알선에서 두 번째 막트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12유 30절 겨자 12유 삐뽀삐죠. 삐뽀삐 겨자씨를 먹고서 응급실 실려가면서 삐뽀삐뽀 하는 거죠. 35절 광풍장잔 구구단이 어떻게 되죠? 848 파도네 파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 3절 4장 1절 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4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장인데요. 장 제목은 시등 해수 격풍이고요. 시등 해수 격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13장에서 그림 기억나시죠? 가라지 있고, 진주 있었고. 그 그림에 있는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이제 4장에 모아져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다시 봐. 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서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리러 나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 기출이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 기출이고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기출이고요 자라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 기출입니다 좋은 땅에 된 결과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결실하였으니 기출입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였죠 루트 기억나시죠 마태에서는 감소하고 마가에서는 증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로 쭉 갑니다 루트를 하나 걸어주세요 마태는 감소 마가는 증가 누가복음에서 그냥 100배라는 표현밖에 없으니까 쭉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9절 또 비유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밑줄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기출입니다. 여기부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부터는 비유 사용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요. 비유 사용에 대한 목적이 약간 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이유가 그들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난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유 사용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처럼 비유 사용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 사용했다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10분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 밑줄입니다 사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환란 밑줄입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기준입니다. 가시떨기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뭔가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19절 기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이 가져가고 환란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들이 결국 결실하지 못하면서 말씀하시고요. 20절. 좋은 땅이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서 하나를 들었을 때 30문제가 떠오르고 60문제가 떠오르고 100문제가 떠오른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은혜, 그 실력만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저 이제 뭐 동기들이나 이제 백설기 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한 사람들 몇명안 돼요. 몇명 있긴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왔다 말씀하시는 분들 몇명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은혜였다라고 말해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고요.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구하느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나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냐 아니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뭐 아래 숨겨놓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래 숨겨놓으면 좀 은은한 조명 되겠죠. 분위기 잡을 수 있지만 그건 분위기 잡을 때 하는 거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없지 않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다 말씀하신 등불 비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 사용을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뉘앙스 풍기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다 깨달으라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걸 듣는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들으면서 나온다. 로마서 10장에 아 맞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그림책 14쪽 한번 그림책을 보세요. 저도 이거 그림책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로마서 14장 그림 14페이지 그림책을 보시면, 예,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성전에 헤드폰 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10장 그림 보시면 이렇게 구원호 큰 배가 있고요, 오른쪽 10장에 성전에 있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설교하다가 가끔 이렇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긴 하는데 초초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도 막 많이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림책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림책을 막 그림책 넘기죠. 머릿속으로 빨리 넘기다가 아 이게 어느 책몇 장이다 하면 그때 이제 말하고 쓸수 있거든요. 그림책이 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맥락과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며 가며 암송 테이프를 듣고 통도 파일을 듣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잘하고 성경의 실력도 잘하겠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되겠죠. 너희 헤아리니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리지 마라. 25절 밑줄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6절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가 특수 잘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씨를 땅에 뿌리고 계시죠.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순간 자라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만큼 자랐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밑줄입니다.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게그 고린도후서 3장이죠. 고린도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아, 네. 고린도 전서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3장 보시면 6절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문제가 하도 막 시끄러우니까 막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이것도 기출이거든요. 심에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에서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마가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묶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 우리가 밭에 나와서 노동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밑줄입니다. 큰 가지를 내라니. 가지를 내라니. 마태와 누가에서는 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기록은 되어 있죠. 그럼 돼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기록만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네, 마태와 누가에서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마가에서는 큰 가지. 믿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좀 마태와 누가에서는 좀더 믿음 있게 이걸 큰 가지가 아니고 그냥 나무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가지가 얼마나 크냐면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날 저물 때참이 말씀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다니셨고 해석까지 다 했고 근데 정작 이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변화된 건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친히 들었죠. 어려운 비유들 듣다가 모르는 거 물어도 봤어요. 질문하고요. 예수님이 친히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막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는 거다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 없던 제자들 이런 강박한 진짜 초절정 강박의 사람들도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 위해서 다 죽었죠. 예,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해야 될것 같고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계십니다. 머릿속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그려보세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네, 지도 위에 이제 배를 하나 그려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그런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무리들과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고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강풍 빗줄이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밑줄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그냥 주무셨다라고 딴데 기록하고 있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건 막특입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런 거 이제 그림책에도 그려줄만 하죠. 그림책 보시면 이제 베개가 하나 그려져 있죠. 풍랑잔잔. 풍랑등대 상징하는 이 낙엽이 옆에 베개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베개 베고 편하게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 참 치밀하시죠. 배에 주무실 걸 계산하시고 배까지 갖고 가셨어요. 예수님 그 침낭과 함께 베개 필수품을 예수님 여행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여행 갈때 베개가 필요하다. 어디서 잘지 모르니까 베개를 준비하신 거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기출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치 예수님을 자기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 목자처럼 제자들이 막 다급하니까 원망을 하죠. 제자들이 원망 섞인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비춥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책망을 하셨거든요. 막룩에서는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세요. 마태에서는 제자들 꾸짖으신 다음에 받아보고 이제 야 조용해 나 자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받아보고 야좀잠좀 자자 잠잠하라 고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밑줄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뭐였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뭐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SNW죠. SNW. Small, nothing, where. 자, 영어를 이렇게 아주 그 저렴한 영어 좀 쓰는 거 괜찮죠? 네, 어려운 영어 저도 모르고요. 저렴한 영어 조금씩만 쓸게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NW 적어주시고요. 가장 제자들이 부정적이죠. 그 내심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기출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메시아 비밀 사상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가? 그림체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면서 있는데 이 씨를 땅에 뿌릴 때 이게 저절로 자란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가 같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5대5 가르마 딱 타시고 이제 계시는데 네, 이게 돌이켜 12절 돌이켜 죄 그러니까 화살표는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살표가 돌아가 있어요. 유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죄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12절에 나와 있죠. 나머지 부분은 뭐 아까 통나 잔잔해서 베개 베고 누워 계시다. 그리고 저가 뉘기에 저가 뉘기에 과연 이런 일이 있냐. 메시아 비밀 사상이고요. 오늘 5장까지 할게요. 5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고 그림체 아까 계속 보느라고 천천히 못 나가서 좀만 빨리 나와 있습니다. 1절 소제목은 군대 귀신 자 치유입니다. 군대 귀신 자 치유. 구구단 뭐죠? 8588이죠? 21절, 심플해요. 여기, 무단. 21절, 여기, 야이로의 딸 살인 사건과 혈루증 여인 사건이 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군야혈이죠. 군야혈. 소제목은 군야혈 다시고요. 야이로의 딸 살인,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 구구단 다시죠, 이제? 958. 제가 한 1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3월부터 해서. 958. 처음에 많이 나오고요. 1절입니다. 5장은 예수의 이적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적을 다 모아놨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라사인의 지방 기출입니다. 걸라사인의 지방.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막누게선 걸라사라고 되었죠. 마태복음이 가다라 이거 외우는 거 했었죠. 가나다라 마 해서 나만 빼고 하면 가다라 맞아. 마태복음 가다라 막누군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고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기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귀신은 귀신인데 귀신이 좀 더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더럽다 막특 같죠 이제. 막특 같죠. 귀신 더럽다. 더러운 귀신은 막특이고요. 근데 그 귀신이 두 명이라고 말한 데는 마태복음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집이 무덤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굉장히 힘이 세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아버지도 많이 좀 보셨는데 정말 그 힘센 사람들이 여자분에게 귀신 들렸는데도 힘센 사람들 여러 명이 제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엄청난 그런 삼손 같은 힘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귀신들은 정말 잘 알아요. 또 이번에도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기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좀 봐주세요. 그거죠. 귀신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 기출입니다. 군대 귀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마태에서는 이게 군대란 말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는 망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사실 이것도 좀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왜그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거 들어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기출입니다. 돼지의 귀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데 기출입니다. 2,000마리가 막 튀기다 이런 거죠. 돼지 떼가 2,000마리다 막 튀깁니다.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돼지를 지금 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이러니죠.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유대인 먹지 않는데 이게 헬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 여러분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때 부자인 사람들은 소를 바치죠. 그리고 좀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칩니다. 돼지를 제사에 쓴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돼지는 천하의 천한 동물로 인식하는데 그 천하의 천한 동물 돼지에 우리는 맛있게 먹는 돼지지만 네, 여기서는 천하의 천한 동물 거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돼지 된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참 17절에 거시기 하죠. 그대 예수께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사람이 고쳐진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람 구실 못하고 자기 몸이나 자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던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할 때 고맙겠어요. 근데 19절에 예수님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참 이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간청은 허락하시고 이 사람의 간청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뭔가 뜻이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에게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성경에 보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들어주신 경우와 침묵하실 때와 반대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거는 예스든 침묵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 반대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간청하는 것보다 더큰 것을 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왜이 사람이 그 귀신의 간청은 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간청은 안 들어주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을 소망하시면서 내 가족에게 알리고 너 친구들을 다시 찾고 그들과 다시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출입니다.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대가볼리는 막 트이죠.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밑줄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이 그 당시에 있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기출이죠.
약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거를 마태에서는 관리, 그리고 이 사람이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힌 거는 망누기죠.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한테 관리 야야야야야 말씀 좀 보시죠. 관리 야야야야 말씀을 하세요. 마태와 마가 누가의 차이를.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 28절 기출이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음이로라. 마태복음에서는 겉옷가였죠. 마가에서는 옷이었고요. 누가에서는 옷가. 겉옷가, 옷가. 그래서 겉옷가라는 글씨만 써주시면은 겉은 마태를, 옷은 마가를, 가는 누가의 특징적인 표현이죠. 29절.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되 우리가 여호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추인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잔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혈료혈제죠. 혈료혈제. 마태복음에서 쓰는 거고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밑줄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닌지라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 좀잘 통찰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잡니까? 비웃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시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기출입니다. 중요한 게 나왔죠. 달리다 굼 아람어 육성입니다.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밑줄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출처뿐만 아니라 뜻까지 아셔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 뜻을 적으세요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해도 달리다 보면 쓰셔야 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밑줄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또다시 침묵 명령이십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와서 먹어라. 마지막 그림체를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이가 예수님 같기도 하지만 열두의 혈루증으로 아이 여인 같기도 하죠. 이 꽃다발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꽃다발이 내팽개쳤죠. 6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돼지 2,000마리 있고요. 피가 톡톡톡 떨어지는 건 혈루증 요인 같이 상징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장과 도장까지 이렇게 보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해석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머리만 자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2011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저희들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사님도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 집에 돌아가시는 전도사님 한분한분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공부하는 그 순간 한순간 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